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는 연중 최대 폭락을 겪었습니다. 뉴욕에서 어린이 성학대 범죄 시기와 상관없이 소송이 가능해졌습니다. 뉴욕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함에 따라 요식업계가 울상입니다. 뉴욕시 학교 내 범죄 발생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타워 앞 도로명을 전 대통령 오바마로 하자는 청원이 2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양준하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역전된 데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로 폭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늦게 내렸기 때문이라며 또다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14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800.49포인트 폭락한 25,479.4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에 800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연중 최대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전장 대비 85.72포인트 떨어진 2840.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전장 대비 242.42포인트 내린 7773.9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오전 7시쯤 미 국채 시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이 같은 역전 현상은 200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뉴욕주에서 아동 피해자법이 발효돼 과거 있었던 성범죄와 관련한 소송이 봇물 터질 듯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법에서는 아동이었을 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23살 생일 전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했지만 최근 뉴욕주를 포함한 10여 주들이 잠정적으로 주법으로 소송 시효를 늘린 것입니다. 뉴욕주 의회를 올 1월에 통과하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지난 2월에 서명해 제정한 아동피해자법에 따라 14일부터 향후 1년간 과거에 있었던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55세 미만일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을 다루는 로펌들은 한시적으로 생긴 기회에 최대한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반대로 과거 성범죄가 일어난 것과 관련된 가톨릭계나 보이스카우트, 병원, 그리고 학교 등 교육기관들은 무더기 소송을 대비하며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회나 명문 사립학교, 각종 학교 운동부, 그리고 유명인들이 많은 뉴욕주의 경우 캘리포니아주보다 더 많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여파로 뉴욕시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110만여 명으로 지난 2017년보다 14만여 명이 늘었으나 최근 그 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관광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3.1% 감소했으며 하반기 수치는 더 나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업계의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74년부터 뉴욕시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내 관광 등을 제공하고 있는 시노 아메리칸 투어는 올 들어 이용객이 30 내지 50%까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플러싱 차이나타운에 있는 셰라톤 라과디아 이스트 호텔도 그간 중국인 관광객이 전체 숙박객의 80%를 차지해 왔으나 그 숫자가 점차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내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실이 13일 발표한 2017에서 2018 학년도 학교 내 범죄 발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주 전체 모든 학교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 3만 2,084건 중 56%에 해당하는 1만 7,991건이 뉴욕시 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소식 오정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피해 학생 수는 110만 명으로 주 전체 학생 수 270만 명의 40%인 점을 감안하면 뉴욕시 교내 범죄 발생률이 타 지역을 크게 상회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뉴욕시 학교 내에서 불법 무기 소지, 성범죄, 폭탄 테러 위협 등의 강력 범죄가 최근 5년 새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학생 1,000명당 3.3명이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1,000명 중 8.3명이 폭력 가해자인 것으로 나타나 주 전체에서 가장 높은 범죄율을 보였습니다. 토마스 디나플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라며 뉴욕시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안타깝게도 지속적으로 폭력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오정남입니다. 미국 뉴욕 맨하튼의 트럼프 타워가 위치한 도로 이름을 대통령 버락 H. 오바마 거리로 바꿔달라는 청원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남 기자입니다. 트럼프 타워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이 받아들여진다면 트럼프의 사저 주소는 대통령 버락 H. 오바마 거리 725번지가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4일 맨하탄 56번가와 57번가 사이 트럼프 타워가 위치한 5번 에비뉴를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바꾸자는 청원에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처음 보도할 때만 해도 서명 인원이 13만 명이었으나 이 숫자는 15일 오전 25만 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청원자 로위는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하려면 트럼프 타워 앞 거리 이름을 전임 대통령의 이름으로 바꾸면 된다는 농담을 듣고 재미삼아 청원을 시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LA 지역에는 첫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전 대통령을 기르기 위해 로데오 길이 오바마 대로로 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KBTV 뉴스 오정남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수감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목뼈에서 다발성 골절 흔적이 발견돼 사망 경위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정남 기자입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엡스타인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그의 목에서 설골을 포함한 여러 건의 골절이 확인됐다고 부검 결과를 잘 아는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14일 보도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와 그동안의 연구 등에 따르면 목의 정면에 솟아난 후골 근처에 위치한 설골의 골절은 목을 매 자살을 한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지만 주로 목이 졸린 타살 희생자들에게서 더 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성년자 20여 명을 상대로 한 성매매 혐의로 지난달 6일 체포돼 뉴욕 맨하탄의 메트로폴리탄 교도소에 수감돼 심리를 기다리던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엡스타인은 지난 10일 오전 감방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엡스타인에 대한 부검에서 설골골절 흔적이 나타남으로써 그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시가 삼엄한 미국 연방교도소에서 유명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나자 현재 엡스타인의 사망 배후를 둘러싼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오정남입니다.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됩니다. 특히 뉴저지 주정부는 오는 16일부터 노동절인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 주 전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을 위해 주정부는 110개 타운 경찰에 총 54만 1,420달러의 특별 지원금도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 중에는 포트리, 티넥, 파라무스 등 한인 밀집 타운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는 타운 경찰들 외에도 주경찰 등 300여 법 집행기관들도 동참할 계획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는 31일 오후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뉴욕시도 노동절 연휴 기간에 맞춰 도로 곳곳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음주운전 적발은 물론 부주의 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등 일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펼칩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있는 이민세관단속국 IC 건물에 지난 13일 복수의 무장괴한이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격은 샌안토니오 IC 강제제거작업 현장사무소를 겨냥해 전날 새벽 3시께 가해졌습니다. 샌안토니오 FBI 지부 크리스토퍼 콤 지부장은 전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여러 명의 개인이 여러 대의 차에 탄 채로 총을 쐈다면서 다행히 IC 요원 중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련의 총격을 연방 요원들에 대한 암살을 목적으로 한 폭력 행위로 규정한 뒤 용의자들을 추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14일 오후 미국 필라델피아 북부의 한 가정집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출동한 경찰관 6명이 다쳤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필라델피아 나이스타운에 있는 한 주택에서 마약 거래가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 범인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 용의자는 3시간 이상 바리케이트를 치고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이 퀸즈에서 50대 여성을 치고 뺑소니 친 운전자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 용의자는 수요일 오후 8시경 리버티 에베뉴와 160가 만나는 지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사는 68세 여성 데이빗 루카스가 악어에 물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루카스는 지난 월요일 오후 10시경 개와 함께 집 근처 호숫가를 산책하다 악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호수에서 뛰쳐나온 9피트 정도 크기의 악어는 루카스의 팔과 다리를 물었습니다. 그 순간 개는 도망쳐 무사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익스프레스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에게도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앤드류 구나즈 뉴욕주 상원의원은 최근 주교육국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익스프레스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요금 할인 정책이 적용되지 않아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뉴욕 시내 국립도서관 카드로 주요 박물관이나 식물원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컬처 패스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7월 운영을 개시한 컬처 패스 프로그램은 뉴욕 국립도서관, 퀸즈 국립도서관, 브루클린 국립도서관, 카드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브루클린 식물원과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뉴욕 현대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위트니 미술관 등 뉴욕 시내 주요 문화시설 쉬운 곳을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입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 공공보건부는 지난 10일 브루클린 베이리치에 위치한 한식당 김치에서 혈압 건강 검진 및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공공보건부는 식당 업주 및 직원을 대상으로 저염식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손님들을 대상으로 혈압 검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13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최근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미주 한인이민사 박물관을 뉴욕 한인회 산하기구로 재편입시키도록 권고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지만 일부 이사들 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지난 7월 뿌리교육재단이 주관하는 20차 청소년 모국 방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10박 11일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결같이 모국 방문을 통해서 한국 문화와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긍지를 다지는 시간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행사를 주관하신 뿌리교육재단 조진행 회장님을 모시고 모국 방문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성과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뿌리교육재단이 청소년 모국 방문 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그런 목적은 과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미국에서 자라나는 한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뿌리가 어딘지를 알고 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나라, 그 어머니들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커왔는가에 대한 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이런 모멘텀을 제공해주자라는 목적 하에서 2000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모국 연수단은 이제 희망하는 청소년들은 많을 텐데 그래도 네. 이제 선발을 하셔야 될 텐데 그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매년 한 두 배 가까운 정원의 두 배 가까운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그 열정, 그것을 가장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에세이를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님과 학생의 인터뷰 그 과정을 겪고 또 학교 성적과 또 엑스트라 액티비티 같은 거 얼만큼 있는지를 보고 난 뒤에 간단한 한글 쓰기, 말하기, 듣기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해서 성적을 매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래도 이세들에겐 조금 어려운 과목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좀 많은 경비가 조달돼야 될 텐데 경비는 주로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네, 학생들은 항공료를 부담하고 있고요. 저희 뿌리교육재단하고 고려대학교에서 한 3대 2 정도 비율로 학생들의 체류 비용, 그다음에 한국에서의 그 여행 비용 등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문 연수단의 이제 주관하는 대학이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난번까지 이제 경희대로 알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고려대로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경희대학교에서는 언어 국제교육원에서 많은 학생들의 언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사정도 굉장히 힘들었고 또 학교 내부 사정도 있어서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었는데 고려대학교에서 정진택 총장님이 추진하시면서 이 사업을 더 발전적으로 확대해 보시겠다라는 의향을 비춰왔습니다. 그래서 뿌리교육재단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고려대학교로 결정했습니다. 네, 참 그 중요하고도 또 이세들에게 부모들의 그 문화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뿌리 교육재단 조진행 회장님과 이세들의 모국 방문단 연수 목적과 성과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또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